갈만한 곳을 찾아서 이번엔 멀리 울산 은양까지 찾은 관찰대. 은양 불고기 특구가 아니랄까봐 여기도 저기도 불고기 간판 내걸었다. 관찰팀도 그중 한 집 찾아 들어가 본다. 일단 손님들 꽉 들어찬 실내 맛은 있는가 보다. 석쇠 위에 네모 반듯 누군가의 입속으로 직행하기 기다리는 요것이 바로 은양이 자랑하는 불고기. 아들 내미도 뒤로 하고 아빠부터 한입 덥석 물게 하는 이 맛. 크게 한 점 덜어서 상추에 한 쌈 쌓아 넣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 해주가들에겐 반주를 부르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메뉴. 근데 어째 뭐 다들 굶은 벙어리가 그리 맛있어요? 아, 불고기가 좀 어떤 맛이에요, 여기 은양 거는? 그냥 촉촉하고요. 촉촉하고 담백해요. 촉촉하고 그리고 담백하고. 육감이 그 육즙이 살아있어요. 아, 육즙이 살아있고. 마성의 은양 불고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법 해기 위해서 무작정 들이대는 3번 카메라. 일단 눈에 보이는 건? 한우를 마른 고추, 양파즙, 마늘, 파를 넣고 끓인 간장과 다진 채소를 넣어 버무린다. 그렇다면 과연 한우의 어떤 부위가 불고기가 되는 것일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8, 9가지 되는 것 같아요. 많기도 많다. 은양 불고기엔 한우 부위가 8, 9가지나? 불고기 감으로 이용되는 채끝은 물론 값 좀 나가는 안창살과 살치살에 베스트셀러 꽃등심까지 그야말로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셈이다. 와우! 한 종류로만 만드시자고 이렇게 썩는 이유가 있으세요? 맛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이고요. 일반 그냥 정육으로 했을 때는 이 맛이 그만큼 안 나와요. 약 10가지 한우 부위를 얇게 썰어서 양념을 했다면 이젠 제대로 구울 차례다. 부드러움과 쫄깃함, 고소함과 담백함이 어우러진 고기에 달콤하고 짭조름한 양념의 조화. 그리고 하나 더, 화력이 센 백탄에 구워내면 한우의 육즙을 그대로 먹으면 은양식 불고기가 탄생한단다. 불고기 만드실 때 혹시 뭐 기준이 있으세요? 뭐 기준이요? 익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뒤집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건데. 물론 뭐 날씨나 숯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이 보통 한 8분 정도 걸려요. 8분 동안 익혀서 고명처럼 새송이 입어서 슬라이스 올리면 손님상으로 출동. 은양을 넘어서 전국구 5천만이 사랑하는 불고기가 쉼없이 침샘을 자극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없이 즐기는 은양식 불고기. 얼마나 열심히 자시면 땀샘까지 폭발하셨다. 되게 맛있는가 봐. 땀을 줄줄 흘리면서 자시네. 옛날부터 경기도 대구 알로로 밀양이나 뭐 마산 창원 쪽에서는 이를 일부러 도왔어요. 뭐. 아, 그래요? 담백한 맛이 있죠. 담백한 맛. 수입 고기도 맛은 있지만 우리 입맛에 길들여 있지 않죠.